지금 건설업계가 움직임이 괜찮네요. 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 지금 건설 수주도 있고, 그래서 외국에서 수주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내에는 이제 택지지구 지금 계획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건설 기계 부분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크게 보지는 않았고요.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자, 부동산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외국에서 길을 찾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자, 현대 두산 인프라코. 자, 지금 자리에서는 두산 인프라코 이제 앞에 현대가 붙었어요. 과거엔 두산 인프라코였는데, 자, 지금부터 1선 갖고 움직이시고요. 아직 매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해먹고 도망 내려온 다음에 지금 매집을 하려고 약간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1선만 갖고 짧게 싸우세요. 자, 현대건설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1선만 갖고 짧게 싸우시고요. 진성 TEC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5일선만 갖고 싸우시고요. DY파워 얘는 또 전기차하고 관련도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세요. 워낙 저평가의 우량주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자, 전고점 여기 16,500원 정도 오면은 그때 한번 문의 주시고요. 자, 수산중공 정치 테마가 강한 종목이죠. 자, 얘도 지금부터는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대창단주 지금부터 5일선 신기록 금지입니다.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흥국이, 예, 흥국이. 자, 호랑나비 흥국이가 아닙니다. 자, 이 친구도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현대 에버다임, 지금,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 종목은.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2,000원대에서 지금 만원까지 5배 올렸다가, 내려오는 종목인데, 신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반, 2일선만 갖고 싸운다. 2일선을 조금 올려주면 마무리 짓고 나오세요. 2일선 깨지면 나오십시오. 테라사이언스. 자, 테라사이언스. 자, 얘도 지금 내려오는 분위기가, 실적이 얘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한번 볼게요, 한번 회사를. 실적이 어떤가. 실적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프리미엄은 141%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1320억. 적재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얘가 힘있게 못 가는 건 실적이 못 받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신기록 금지.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5일선 걸쳤는데, 5일선 깨지면 나오세요. 5일선 갖고 써보세요. 해인도 많이 올렸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해인도 5일선만 갖고 써도 기술적 반등입니다. 5일선만 갖고 써보세요. 서현탑메탈도 앞에서 많이 올렸다가 지금 내려오고, 밑에서 이제 다시 그저 많이 올렸죠. 그다음에 지금 내려와서 지금 매집을 하려는데, 서현탑메탈 회사 재무구조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서현탑메탈 자산 대비 14% 저평가에 현재 636억짜리 그죠? 흑자 기업이죠.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잘 나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지금 중간에 18년도 19년도 약간의 적자를 보다가 2020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회사는 재무구조는 좋을 것 좋아요. 자, 부채 비율은 63%, 유보는 1200%. 회사는 재무구조는 단단해요. 자,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손절가를 이 앞으로 잡으셔야 돼요. 4755원으로 손절가 잡으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짧게 6000원을 돌파하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산바켓 지금 5일선 타고 움직이는데, 5일 11선 터치하고 움직이죠. 11선 갖고 써보세요. 신기론 금지요. 자, 대동금속. 자, 21선 한번 이렇게 이탈을, 얘가 올라간다면 이탈을 할 가능성, 이탈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대동금속도 앞에서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죠? 앞에서 좀 올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파워력이 있을지 한번 재무구조 한번 들어볼까요? 실적이 어떤지. 대동금속 시장 동전주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만 원짜리인데 자 자산 대비 약26% 저평가고 300억짜리 회사예요. 재무는 양호해요. 양호해. 부채 비율은 134%, 유보율은 1300%. 회사는 재무적으로는 안정성이 있다 없다. 안정성이 있다. 이런 애들은 시총이 작아서 한번 또 한번 빡빡 칠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고요. 요 자리에 한 9,000원, 손절가를 9,000원 잡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채워줄 수도 있어요. 이 앞에 11,000원대를 뚫으면 한번 문의 주세요. 차트는 이뻐요. 이쁜데, 못 가는 이유가, 이뻐지려고 노력을 해요. 많이 올렸죠. 이것도 테마 종목으로 많이 올렸던 종목인데, 재무구조는 자산 대비 11% 저평가, 526억짜리, 실적이 약간 미비해야 당기 순이익만 계속 흑자고 영업이익은 찔찔찔찔 나오죠. 자, 프리엠스. 목하님이 이재명 테마. 이재명 테마예요, 목하님? 그래요. 부채가 아주 적어요. 그리고 유보율이 높고, 그래서, 과거 이재명 테마로 프리엠스가 많이 갔는데, 여기서 한번 또 한번 매집을 하는 모습을 이제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미래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것 같아요. 자, 손절가 7,300원 잡으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여기까지. 201선, 11,000원까지 목표를 잡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대모. 지금 내려오는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만 보세요. 대모.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신규는 금지. 자, 동일금속, 이제 매도 타이밍만 잡으시면 돼요. 자, 21선 깨지면 그냥 도망 나오시고요. 여기서 한번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한두 방 정도는. 그러고 마무리를 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요. 장대 양봉만 나오면, 나 그냥 정리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머리에다 두시고요. 장대 양봉만 하나 튀어나와. 땡큐 하고 마무리 짓고 나오세요. 자, 동일금속까지 말씀드릴게요.